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종목들 골라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다올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급등하고 급락했고 수급이 몰리고 또 관심을 받고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등락 새끼부터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급등락 한 끼부터 보겠습니다. AD 테크놀로지가 오늘 좋은 흐름 28% 넘게 상한가 근접하고 있습니다. 첨단 자율주행 반도체 개발과 관련된 이슈가 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키이스트도 오늘 8%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콘텐츠 관련 이 넷플릭스가 새벽에 실적 발표했는데 좋은 흐름이어서 콘텐츠주들이 좋은 흐름이고요. 휴마시스는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최근에 좀 급등했다가 오늘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9%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하는 종목 3개를 봤는데요. 이 중에서 차장님은 어떤 종목을 좀 지켜보고 계신가요? 우선 키이스트. 키이스트요? 네. 콘텐츠. 그 상승폭은 좀 약간의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반납하고 네, 있기는 하지만 뭐 아시겠지만 최근 한 그 몇 년 동안 그러니까 1 년 동안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많은 어떤 거래량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네네. 현재 상황이고 뭐 케이스트 같은 경우에 뭐 지금 그 케이스뿐만 아니라 이 제작업체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OTT 제작업체들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폭을 지금 크게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역시 간밤에 발표됐었던 이 넷플릭스의 신규 회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시장 전망치를 전분기 대비해서 많아봤자 한 100만 명 정도 예상했었는데 지금 241만 명 증가했다고 좀 밝혔는데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241만 명 가운데 거의 뭐 140만 명 이상이 아시아 태평양 쪽이거든요. 뭐 아시겠지만은 그 우리나라 K 콘텐츠의 힘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넷플릭스에 대한 이런 발표가 우리나라 지금 제작 콘텐츠 업체들의 오늘 지금 주가에는 온기를 지금 불어넣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안에서도 본다고 하더라도 이 키이스트 같은 경우가 그 전에 계속 신저가를 뭐 기록하다가 오늘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좀 올라가는 상태에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뭐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때만 보면 이 제작 쪽이 매출 비중이 매출이 6이라고 한다면 이제 소속 배우도 아티스트 라인업이 4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아티스트 활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에 대한 또 주가가 연계 가능성이 좀 많았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주가 연계 가능성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 제작 업체로 발주도 하면서 이 OTT 관련주로서 많이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상반기 때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좀 적자가 좀 나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제작하는 업체들의 뭐 특성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하지만 좀 하반기 때 뿐만 아니라 하반기보다도 내년 상반기죠. 이 텐트폴 드라마인 이 별들에게 물어봐. 뭐 이민호 공유진 나오는 이 여러 가지 크게 제작비가 들어갔던 이 드라마 쪽에서의 어떤 IP 재산권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하반기도 기대가 하반기 때 실적도 뭐 그나마 상반기 때도 나올 거라 생각이 되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 때가 더 기대되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뭐 하반기 때의 실적만 만회해 준다고 쳐더라도 뭐 BEP 수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에 올라가고 내년 상반기 때는 그 이익 가시화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뭐 김동호, 김서혁 같은 일반적인 아티스트 라인업 같은 경우에도 괜찮기 때문에 매니저먼트, 그러니까 아티스트 매니저먼트 쪽에서도 실적도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지금 거래량과 함께 양봉 띄어서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케이스트 오늘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저희가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오늘 급등을 했어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상승폭을 좀 반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뭐 분차트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좀 밀리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보다도 저는 내일 시초가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내 시초가 때 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은 굳이 매수하는 것보다도 좀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목표 매수가를 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오늘 종가도 그렇고 내 시초가도 한 봐야 되기 때문에 뭐 하지만 목표 주가는 저는 이제 7,000원 이상은 좀 7,1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한 6,0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손절가인 내일 만약에 6,000원 밑으로 시작하면은
뭐 매수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한번 좀 지금 현재 종가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네. 6,300, 500원 사이가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키이스트 일단은 내일의 시초가를 좀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무조건 뭐 내일 시초가를 사자는 게 아니라 내일 상황을 보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면 접근하는 것보다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 주신 겁니다. 잘 참고해 주세요. 자, 다음은 이번에 수급이 몰리는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 새끼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HMM이 오랜만에 상승세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진 머트리얼즈는 상승하다가 하락 전환하긴 했네요. 기관이 6거래일째 매수를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역시 하락 전환했는데 외국인들이 5거래일째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자, 수급이 몰리는 종목도 체크해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거 볼까요? NH 한국 사이버 결제. 네네. 좀 봐야 되는데, 우선 지금 이제 이 피지, 뭐 이런 대행사들 같은 경우가, 뭐 결제 얘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반기 때 봤을 때도 뭐 크게 좀 무리가 없었거든요. 올해 상반기 좀 뭐 카드 결제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이 8% 이상 높아진 추세고, 뭐 피지사들의 어떤 카드 결제 대비 높은 매출 성장에 봤을 때도 네. 이 어떤 오프라인 결제에 온라인화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뭐 애플페이에 대한 효과 부분도 주가에 이제 피지사들한테 지금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저는 이제 전망을 본다고 하면은 뭐 실적도 그렇지만은 어떤 매출액이나 결제 금액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NHN 사이버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는 이 3분기 때 영업이익은 123억 이상까지도 지금 증권사들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시장 그 전에 예상치가 한 115억 정도가 예상이 됐는데 그 수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구조인데 주가 부분은 그 부분을 좀 따라가지 않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런 이 상반기보다도 그 하반기 때도 기대가 되는 점이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은 해외 쪽 여러 가지 테슬라를 비롯한 해외 가맹점 쪽에서의 네. 고객사가 많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NHN 한국 사이버 결제뿐만 아니라 이 피지사들에 대한 주가 부분은 상당하게 지금 저평가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카드사 대상 수수료 협의도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은 매출 원가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환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하반기 때 실적은 상반기 때보다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지금 이 NH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 수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전에 작년과 재작년이 15배에서 16배 형성된 현재 상황에서 주가 수준 같은 경우가 10배 초반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네네. 저평가 매수 관점 접근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좀 지금 저평가 가격도 많이 내려왔다 하셨는데 가격 전략도 주실까요,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그 증권사들도 16,000원까지는 제시하고 있어요. 목표 주가를 1차적으로 14,000원 말씀을 드리지만 네. 제가 항상 목표 주가를 말씀을 드릴 때 그 다음에 덧붙이는 말씀이 목표 주가가 왔을 때 차익 실현이 아니라 목표 주가가 왔을 때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바로 목표 주가다 해서 14,000원 1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NHN 한국 사이버 결제 가격 전략까지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테마 새끼도 바로 확인을 해보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 역시 미디어 컨텐츠주들이 장 초반에 강했는데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긴 했네요. 역시 넷플릭스 가입자의 수혜를 우리 컨텐츠주들이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 부품주들도 역시 오늘 그나마 나은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분을 켜고 있고, 반면에 어제 강했던 면세점 관련주들은 오늘 또 역시 차익 실현 나오네요. 2% 넘게 하락합니다. 자, 마지막 테마 세 가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볼까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장비 네. 쪽 종목들이 주가가 시장 대비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그러게요. 있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뭐 LG 뭐 에너 솔루션을 기반으로 그 전방에 이 2차 전지 기업들에 대한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또 이제 에코프로비엠도 코스닥 뭐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하면서 다시 한번 2차 전지 소재의 그 소재 또 장비 기업들한테 관심이 높은데요. 네. 저는 이 안에서 이제 아바코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바코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패널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3D 프린팅, MECC처럼 다른 사업적으로의 뭐 실적에 대한 그 신사업으로 진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바코 같은 경우에도 뭐 롤프레스 장비나 2차 전지 장비에 필수인 롤프레스 장비 같은 시장이 좀 선점을 하면서 지금 현재 아바코도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지금 주가가 거의 가장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했죠. 뭐 장 초반에 상승분은 약간 반남은 했지만 10월 달부터 시장대에서 강한 퍼포먼스를 냈지만 최신 거의 안 나오진 않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가 아직까지는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2차 전지 쪽에서의 물류 장비나 또 로프레스 같은 이런 장비에 대한 이 점유율은 점점 그 아바코 안에서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주가에 좀 선 반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상승세는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몇 년 전부터 좀 준비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올해 하반기 때는 영업이익은 지금 90억 이상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면서 어떤 상반기 때의 그런 부진한 부분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아바코를 2차 전지 장비주 안에서도 좀 새롭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차 전지 장비주로 중에 또 새로 발굴할 수 있는 종목, 발굴한 종목으로 아바코를 소개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그럼 마지막 체크해 볼게요. 1차적으로 16,000원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 12,000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테마 2차 전지 장비주 중에 아바코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새끼, 키이스트, NHN 한국사이버결제, 아바코까지 한번 잘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시고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차장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